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라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생 수업, 상실과 이별의 수업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겪게 되는 그 수업인데요. 피하고 싶은,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말 통과하고 싶은 그런 수업인데,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고 상실이고 상실이고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상실과 싸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상실 없이 삶은 변화할 수 없고 우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옛 유대 격언에도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많은 시작의 순간에 있었다면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에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그만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상실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에서부터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상실은 다양합니다. 죽음처럼 영원한 것도 있고 출장 갈때 아이와 떨어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다음 단락은 아마 인생 수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상실과 아픔을 받아들이는 다섯 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포함한 모든 상실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다섯 단계의 반응은 삶에서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상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이가 시각장애아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다음과 같은 반응을 거칠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의사는 아이가 앞을 못 볼 거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될 거야. 두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의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좀더 빨리 알려줬어야지. 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세 번째 반응은 타협입니다. 아이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자라서 혼자 앞가림을 할수 있게만 된다면 난 견딜 수 있어. 네 번째 반응은 절망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야. 우리 아이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응은 수용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린 잘 이겨낼 수 있어. 아이는 그래도 사랑으로 가득한 멋진 삶을 살수 있어. 아니면 좀더 사소한 문제로 넘어가서 당신이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렌즈를 잃어버린 것에 당신은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정입니다. 내가 그걸 떨어뜨렸다니 믿을 수 없어. 두 번째, 분노입니다. 젠장, 좀더 조심했어야지. 세 번째, 타협입니다. 렌즈를 찾게 된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조심할 거야. 네 번째, 절망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다니. 너무 아까워 견딜 수 없어. 새 것을 사야 하잖아. 그리고 다섯 번째, 수용입니다.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바꿔야 하는데 뭐. 내일 아침 새 렌즈를 맞춰야겠어. 모든 사람이 상실에 대해 매번 이 다섯 단계를 모두 거치지는 않으며 반응이 항상 순서대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또는 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여러 가지 형태로 상실을 경험하며 그것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상실의 경험은 삶에 더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잃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에게 넌 부정의 단계에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야 해. 하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공허감과 무기력함,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을 남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눈에 띄는 건 무엇이든 먹어 치우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감정을 오가거나 그 사이의 감정 상태를 두루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시간이 그 모든 것을 치유하리라는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치유의 과정이 언제나 직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프의 상승선처럼 분명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빠르고 분명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의 과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들 공감이 되시죠? 이렇게 상실과 이별의 수업에서도 우리들이 참 공감할 수 있는 그 아픔의 크기와 이별의 크기가 다 같지 않다 해도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지 조금만 더 읽어 드릴게요. 상실의 감정이 복잡하든 단순하든 우리는 자신만의 시기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치유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지금쯤 상처가 치유되었어야만 해 라거나 치유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 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슬픔의 방식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느 한 지점에 묶여있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것을 치유해냅니다. 상실로 상처받았다면 상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실감을 잊으려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봅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좋은 팁이죠. 네.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한 그런 지혜자의 글들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부분, 사랑하는 이들의 진정한 부분을 당신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정말로 소중한 것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느낀 사랑과 당신이 준 사랑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챕터 5 들어갑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제로가 된다.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아직 죽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 챕터는 제가 너무 많은 양을 오늘 읽어야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당신은 삶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고 얼마를 벌고 어떤 야망을 이루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모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삶은 언제까지나 저쪽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인생 시계는 몇 시인가?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몇 시입니까? 이 챕터에서는 죽음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 또는 두려움만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반대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차지할 자리는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중 어느 쪽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곳에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 안에서 두려움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사랑과 두려움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네, 삶은 우리에게 이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었다는 것도 인생 수업에서 배울 수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네, 참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분노, 방어, 자만심 등 여러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지혜로 바꿔야 합니다. 일단 두려움을 뛰어넘으면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삶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움이 주는 이런 배움들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경이롭고 놀라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우리가 꿈꾸던 삶을. 네, 이런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 영원과 하루.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별의 순례자이며 단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의 눈이 찬란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가? 이 챕터에서는 화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현대인들의 화를 주체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들이 화를 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는 오히려 쓸모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 이유와 원인과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화를 낸다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를 냅니다.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느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속임으로써 스스로를 배신했다고 느낄 때에도 화가 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화가 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을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것이 마치 스스로를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화를 안으로 삭힐 때, 그것은 종종 우울증이나 자기 비난으로 표현됩니다. 이 화를 잘 파악하고,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 빌려서라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이 인생 수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 79세의 로레인을 찾아갔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팔찌를 찬 백발의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음울한 분위기였지만 그녀의 단란한 가족 모임을 내가 방해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간단히 내 소개를 한뒤 그녀에게 한가할 때 다시 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난 방문객들이 오는 것이 좋아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는 내가 찾아온 이유를 그녀가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내가 다시 찾아갔을 때 로레인은 방에서 혼자 라디오를 켜놓고 마치 17세 소녀처럼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면서 나는 이 장면에 딱 들어맞는 표현을 생각해 냈습니다. 내일은 없다. 로레인은 엉덩이를 흔들면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와투시족의 춤을 추고 있어요. 왜그 춤을 추고 계시는 거죠? 지금 출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놀수 있기 때문에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충동을 억제합니다. 다행히도 로레인은 스스로 노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병과 싸우면서도. 분노의 단계를 초월하신 그런 수용의 단계도 이미 초월하셨고요. 죽음은 놀이의 필요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다 보면 삶의 마지막에 이르면 즐겁게 지낸 놀이의 순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탔던 거 기억하니? 바닷가에 간일 기억나? 그들은 아이들과 공원에 놀러 간 일요일과 자신들의 아이가 지었던 우스꽝스러운 표정들을 회상합니다. 놀이가 왜 배움이 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하는 것입니다. 네. 네, 현대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환기해서 볼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 노는 것들을, 놀이를, 내면의 기쁨이 바깥으로 표현된 이 즐겁고 순수한 행위를 뒷전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자베스는 놀이가 얼마나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챕터를 넘어가고요. 여덟 번째,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단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무화과 하나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꽃을 피우도록 기다리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마침내 익을 때까지 시간을 주라고. 인내심의 열쇠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 인간이 모르는 큰 계획이 존재한다는 신뢰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예가 나와요. 사람들은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고, 심지어 기다림의 의미조차 알지 못합니다.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좋지만, 만족을 뒤로 미루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지금 과자 한 개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한 시간 뒤에 두 개를 먹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했을 때 후자를 선택한 아이가 나중에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인내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거나 필름을 현상하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화를 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기다림이 주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간다는 이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생각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 상황이 잘못되어 간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내심의 열쇠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 인간이 모르는 큰 계획이 존재한다는 신뢰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암을 딛고 일어선 토크쇼 진행자이자 암에 대해 수다 떨기의 저자인 쉘마 쉰멜은 자신의 아버지가 한 말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시계가 우리를 깨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깨우는 분은 신이다. 우리는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맞추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의 일이 우리 자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깨어나 또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은 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 사용하지 않는 근육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람시계를 맞추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후에서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를 넘어가서 아홉 번째, 용서와 치유의 시간.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은 실수투성이고 부서지기 쉽고 외롭고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불완전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 자신과 똑같다. 그들 역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가득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다. 행복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이지만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들은 적이 있을 법한 다음의 충고를 떠올려 봅시다. 다만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라. 그 노력이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테크닉을 배우거나 행복 창조 이벤트 행사에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행복은 느낄수록 더 많아집니다. 어느 날 당신은 5분간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 5분이 1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는 행복한 저녁을, 더 나아가서는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할 수 있든 우리는 항상 한두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잘생기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몸매가 좋지 않으며 가장 몸매가 좋은 사람은 아내가 미인이 아니고 아내가 미인인 사람은 노벨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은 노력을 들여 재빨리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절망의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자기 파괴적인 비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과거나 미래와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자신의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데서 행복은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상실은 무엇이 소중한지 보여주며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준다. 관계는 자신을 일깨워주고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조차도 훌륭한 교사이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삶은 그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굴곡이 있는 것이다. 정말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참 다양한 수업을 받고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에는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거의 책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으로 밑줄을 쳐가지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는요. 상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보여주며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관계는 우리 자신을 일깨워주고 놀라운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두려움, 분노, 죄의식, 인내심, 시간조차도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혼이 성장할수록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조차도 점점 작아집니다.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그래야 한다. 그것은 같은 주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삶, 행복, 사랑, 그 이상의 것들을 가져다 주는 손은 죽음을 끔찍한 경험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끝은 단지 거꾸로 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조각작품들이 이미 그곳, 돌 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곳에 존재해온 소중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없는 것들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배움을 얻을 때에도 같은 일을 합니다. 당신 안에 훌륭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여분의 것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신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지만 신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도 선물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종착점에서 온 배움들을 접하다 보면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지금 일어나는 삶에 더욱 깨어있게 됩니다. 이 책을 쓰면서 우리 두 사람도 끊임없이 이런 배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모든 배움들을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동시에 배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배움 중 하나는 삶은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라는 실체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삶뿐임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것은?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경험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언제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별 아래에 살지만 가끔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나요? 삶을 진정으로 만지고 맛보고 있나요?
평범한 것 속에서 특별한 것을 보고 느끼나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신은 세상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뜨는 매일 아침, 당신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루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았나요? 이번 생과 같은 생을 또 얻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이 생에서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 아이들, 가족과 또 다시 세상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결코 다시 이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번 생처럼 경이로움을 지닌 대지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네. 이렇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더 완전한 삶, 더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배움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완성하고 지금 있는 것 그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와, 나 정말 진정한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라고 저희에게 이런 레슨, 인생 수업을 해준 거겠지요. 네, 이렇게 스튜디오 온라인 첫 번째 도서, 저의 인생 도서, 인생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번에 또더 좋은 도서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온라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